아, 두부 그리고 콩. 이게 두부와 두부와 된장의 근원이죠.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뭔가 의견이 통일이 될 것 같은데 또 예민하시지만 또 치세요. 두 번째 인물 힌트를 또 보시면 또 여러분들 생각이 또 잠시 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힌트. 권 박사님. 불교의 창시자이며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 석가모니입니다. 그는 인도 북부의 한나라의 왕자로 있으면서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29세 나이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후 6년 동안 수양을 하던 중에 굶주림과 피로로 인하여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느 한 처녀가 이것으로 만든 죽을 만들어서 부처님께, 석가모니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셔가지고요. 보리수 밑에서 가부좌를 틀으시고 명상을 하여 드디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께 기력을 드렸으며 위염 예방에 그리고 치료에 아주 좋은 위대한 밥상은 무엇일까요? 야, 이것으로 만든 죽 나왔습니다. 아, 기력을 회복하셨대요. 오늘 GOD는 네. 식사를 해야 합니다. 예. 네. 감이 좀 오시나요? 아니요. 반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우리가 또 서둘 거 없어요. 힌트를 또 듣고. 아, 힌트 있나요? 질문도 할 수 있고. 아, 질문도 할 수 있어요? 한 번 할 수 있고. 자, 잠시 후에 요 힌트 보시고요. 2005년을 강타할 초특급 프로젝트, 오늘 GOD만을 위한 힌트가 준비됐습니다. 이름하여 대박 힌트! 업그레이드 찬스 대박 힌트. 세 개의 박 중 하나를 선택. 대박이 나오면 결정적 보너스 힌트. 빈박이 나오면 조금은 민망한 스타의 옛사진이 공개된다. 지금 가게요. G.O.D. 돼 있는데요. 네, 이름하여. 예. 지박, 오박, 디박. 지박, 오박, 디박. 예, 못 맞으면 쪽박.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하세요. 뭘 할까? 디박, 오박, 디박. 디박. 예민아 씨. 누가 못 거는 거야? 오 그랬어. 오 그랬어. 오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노래에도 오가 많이 나와요. 어떡하지? 오박. 후회 없어. 후회 없어. 오케이. 자, 마지막 5초. 5, 4, 3, 2, 1. 오 가자. 보통 잠깐. 보통 가운데 안 해. 어, 그래? 보통 가운데. 우리는 보통 날이잖아, 오늘.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18세 때. 1집? 아, 1집 때. 1집 때. 야, 이 새로운 안경이 굉장히 유행하니까 그랬었죠. 네. 아, 호영 씨도 너무 이뻤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네. 준비한 대박 힌트. 자, 이경희 씨 준비. 아, 이경희 씨. 이경희 씨! 아니! 이경희 씨! 왜 그러세요, 이경희 씨! 자, 오늘 이경희 씨랑 심은하 씨 모십니다. 자, 그러면 대박 힌트에 의한 온몸 힌트 준비하신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강경규 씨. 이거 수영? 힌트예요. 더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네. 아주 큰 힌트가 들어있고 여기에 한 줄의 힌트가 할 것 같으면 누구나 이런 수염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내용을 서로 네. 엮어서 yes or no 답할 수 있도록 질문 세 가지 질문을 저희한테 하실 수 있고요. 네. 저희는 그렇다 아니다 yes or no로 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동물성인가 식물성인가 오케이. 우리가 우선 파악하죠. 예. 아, 그럼 근데 여기서 yes or no 밖에 안 해주는 거잖아. 네, 우리가 동물성인가 물어보면 돼. 오, 오케이. 자,
동물성입니까? 하나, 둘, 셋. 오! 예스. 예스. 발효한 이게 건지. 발효해서 삼켜서 만든 건지 아니면 뭐 그대로 있는 센 겁니까? 한 단계 거쳐서 만든 거냐고 물어보면 되잖아. 아, 가공한 어? 건지 그냥 센 건지 거쳐서 만든 그 질문은 내 저희들은 예스 오너로밖에 네. 대답을 못하기 뭐. 때문에 가공한 겁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고 오케이. 그렇습니다. 발효를 발효를 한 건가? 그걸 하죠. 발효한 거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걸 발효한 것인가? 네. 삭힌 건가? 하나, 둘, 셋. 아니야. 그래서 하나 더 남았잖아. 그러면은 약간 수염이랑 그러니까. 자, 수염. 이게 이거는요. 자. 이걸 먹으면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왜? 네? 어떻게? 이걸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수염이 난다고요? 아까 그 수염. 네, 이거 아니에요. 우유. 우유 먹으면 딱 한마디. 유제품인가요? 오케이! 오케이! 유제품인가요? 유제품인가요? 네. 어이, 그러죠, 뭐. 자. 아. 유제품인가요? 유제품인가요? 자. 아. 하나! 하나! 하시죠. 아. 유제품이냐고요? 하나, 둘, 셋. 예! 자, 우유. 저 비타민 진행하면서 오늘같이 화난 적 처음이에요. 30초간. 뭘 30초야? 사실 그 주로 가능한 거예요. 30초간 다 바뀌어요. 30초 필요 없어요. 하실 수 있고요. 근데, 30초 필요 없어. 그래도 이걸 가치를 꼭 드려야 돼. 아, 그래요? 이거 따로. 여기 앞에 있는 가치 따로. 이 평만은. 여기 여러분들의 답에 동참하시면 가치. 본인의 생각은 다르다면 따로입니다. 자, 이상은. 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네. 네, 30초가 다 지났어요. 저는 네. 태우 씨를 저희 따로로 한번 모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정말 드셨으면 좋겠는데. 네. 아 이걸 제가 따로 들면 마치면 이게 만약에 아니면 제가 혼자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 너 나쁜다. 자, 자 같이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올려! 열려라 위대한. 락토피린과 비타민A가 위 점막을 보호하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의 침입을 막는다. 위를 건강하게 해주고 위염을 예방해주는 오늘의 위대한 박사 우유! 정은아 씨, 좋으시겠어요? 네. 한 교수님. 한 교수님. 네. 우유가 위염에 좋은 이유가 뭐예요? 우유에 들어있는 풍부한 당 단백질이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요. 아. 그 염증이 생기게 되면요. 통증을 물론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구토나 설사를 수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영양 손실과 함께 수분 손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즉, 영양분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또 수분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우유는 85% 정도가 수분이고 단백질이나 이렇게 질이 좋은 영양분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염 환자에게 굉장히 좋은 식품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우유를 먹으면 좀 배가 많이 아팠어요. 네. 배가 좀 설사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럼 저는 우유를 먹으면 안 되나요? 그거는요. 병이 아니고요. 한국